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박재흥이고요.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대서양 장족의 변동에 따른 엔소 열대 북대서양 원격 상관의 변화입니다. 발표 내용은 2019년 클라이밋 다이너스에서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고요. 우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트로피컬 노스 아틀란틱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세 대륙의 기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이 지역은 허리케인이 메인 디벨로핑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감시 구역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화살표에서 볼수 있듯이 이 지역의 컨벡션은 대기 원격 상관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인도양과 태평양, 그리고 좌우 대양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로피컬 노스 아틀란틱 지역의 클라이메톨로지를 살펴보면요. 이 지역은 헤들리 순환이 시작이 되고 하강 기류가 생김으로써 북동 무역풍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동 무역풍의 약화가 이제 해양으로부터 잠열 방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TNA 워밍이 나타나는 효과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동 무역풍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잠열 방출이 증가해서 TNA 쿨링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SST 어노멀리 측면에서 변동성을 갖게 되면은 이제 주변 대륙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 굉장히 큰 기후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 지역의 SST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소를 먼저 가장 우세하게 들었는데요. 이제 엔소가 발생을 하면 겨울철에 텔레코네이션을 통해서 TNA SST가 워밍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이게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연 상관을 가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 측면에서 라니냐가 태평양에서 겨울철에 발생하게 되면 역시 TNA SST는 쿨링이 다음에 봄철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잘 알려졌고요. 이러한 관련성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엘니뇨에서 있었을 때 가장 도미넌트한 SST 변동, 세계적인 그런 영향으로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떻게 엔소가 TNA SST의 변동을 줄수 있느냐를 우선은 트로피컬, 엑스트라 트로피컬 텔레코넥션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가져오는 컨벡션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로스베이브 프로파게이션으로 인해서 하이 로, 하이 로라는 게 패서픽 노스 아메리카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북미 동부 지역으로 로우 프레셔가 생기고요. 여기서 사우스 웨스털리 윈드 어노멀리가 발생을 하면 이 지역에서 우세한 트레이드 윈드를 악화시킴으로써 이 지역 SST가 워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트로피컬 텔레커넥션에 의해서도 이제 엔소가 TNA SST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엔소가 일으키는 컨벡션 그리고 이 하강 기류가 열대 대서양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열대 대서양 지역이 하이 프레셔가 생기게 되고요. 이 하이 프레셔부터 바람이 호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다시 트레이드 윈드가 약해져 가지고 TNA SST 워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엔소가 이제 트로피컬 텔레커넥션과 엑스트라 트로피컬 텔레커넥션 이둘 다를 이용해 가지고 TNA SST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소 TNA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이렇게 안정되고 일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선행연구소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이상기 박사님 이런 팀에 의해서는 TNA SST이 웡이 될 때는 그 전에 리뉴 3.4 인덱스를 봤을 때 엘니뇨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TNM이 워밍이 안 되는 경우는 엘니뇨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니뇨의 지속성이 엔소 TNA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연구팀에서 의하면은 이스턴 패서픽 엘니뇨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봄철 TNA 지역에 SST 워밍이 생기고
반대로 엘니뇨 모도키 혹은 센트럴 패서픽 엘니뇨로 더 잘 알려진 이런 패턴에서는 펠렛 커넥션이 약하기 때문에 TNA 지역에 워밍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엔소가 TNA SST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과연 일정한가, 스테이셔너리한가 혹은 언스테이셔너리한가라는 거고요. 이게 인터디케달 타임스케일에서 이런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인터디케달 릴레이션십 체인지가 있다면 무엇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가, 그 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틀란틱 멀티 디케달 오실레이션이 엔소랑 TNA SST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AMO에 이렇게 페이즈 변화가 있는데 한 30에서 70년을 가지고서 SST 변동이 다음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위상이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런 관련성을 관측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사용된 관측 자료는 ERSSC3 그리고 4도 사용했지만 같은 결과를 가졌고요. 기간을 보면 1854년서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AMO의 장주기성을 두 번 정도는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대기 자료로는 이제 노아에서 제공한 이제 20세기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고 AMO 인덱스가 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노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인덱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TNA 인덱스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TNA 인덱스는 이제 북대서양 이 지역을 바탕으로 monthly SST 어버리지를 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엔소 인덱스는 monthly 리뉴 3.4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TNA와 리뉴 3.4의 리드레그 코렐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로축에서 양수는 엔소가 리드하는 것을 그리고 음수는 TNA가 리드하는 것을 그리고 세로축은 5월서부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엔소가 11월달, 12월달에서 TNA를 3에서 7개월 정도 리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엔소 TNA 릴레이션십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기간이 거의 170년 정도 되는데 강도가 0.5, 거의 0.6 이상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관련성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인터디케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25년 무빙 코렐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보면요. 그 양수는 이제 엔소가 이제 리드를 하는 거고요. 음수는 TNA가 리드를 하고 1870년서부터 세로축 2000년 초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그린 맥시멈 축을 보면 3개월에서 가장 강한 축이 쭉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에서는 엔소의 TNA 리드하는 현상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엔소가 영향력이 약하고 강하고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평균을 내가지고 다시 가로축으로 그린 게 빨간선이고요. 1870년서부터 2000년까지 보면 이제 엔소의 영향력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디키다라는 체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파란색은 아까 보여줬던 노아에서 다운로드 받은 AMO 인덱스입니다. 그럼 보면은 굉장히 서로 아퍼짓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AMO가 파지티브일 때 엔소가 대서양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고요. AMO가 네가티브일 때 엔소가 대서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O가 네가티브, 파지티브, 네가티브, 파지티브 이 두 기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약 50년 정도 자료를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계속하였는데요. 왼쪽이 이제 AMO가 파지티브 페이지일 때 엔소가 타임 시퀀셜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고요. 오른쪽이 AMO가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엔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 시간 순차적으로 텔레커넥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NA 패턴 을 보면요. 여기 지역의 엔소가 FMA 봄철에 TNA 지역으로 SST 워밍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AMO 파지티브 페이지인 경우는 그 영향력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MO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는
TNA 지역으로 SSD 훨씬 강하고 오랫도록 유의미한 시그널을 가지고 지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 지역으로부터의 컨벡션 혹은 허리케인 발생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걸 하면요. 엔소 TNA 관련 시험은 전체적으로 매우 강하고요. 하지만 인터 디케이달 변동성이 있는데 이것이 AMO 페이지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AMO가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엔소의 영향이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PNA 즉 익스트라 텔레커넥션, 익스트라 트로피컬 텔레커넥션이 이제 엔소가 TNA SST 워밍 혹은 쿨링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AMO가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AMO가 파지티브 페이지일 때보다 PNA 텔레커넥션이 강해지고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NA 지역에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트레드 윈드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TNA 지역의 SSD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트로피컬 텔레커넥션, 워커 서큘레이션에 의한 건데요. 오른쪽에서 쉐이딩, 네, 그림에서 쉐이딩은 850헥토파스칼에서 200헥토파스칼까지의 트로포스피어의 템퍼러처를 구한 것입니다. 엔소가 발생했을 때 적도를 따라 가지고 이제 켈빈 일부가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AMO가 파지티브 페이지일 때는 이제 켈빈 일부에 의한 엘니뇨의 전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AMO가 파지티브,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는 엘니뇨에 의한 켈빈 웨이브 전파가 강해서 워커 서큘레이션이 더 강하게 발현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엘니뇨가 TNA 지역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AMO가 어떻게 엔소 TNA 릴레이션십의 강화 혹은 약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은 AMO 페이지에 따라서 엔소의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서 보면은 가로축은 열대 태평양 경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태평양, 동태평양 그리고 세로축은 시간 DJF부터 그 다음에 여름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투어는 AMO가 파지티브 페이지일 때 엘니뇨 패턴이고요. 쉐이딩은 AMO가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엘니뇨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이거를 이제 호리젠털 맵으로 펼쳐놓은 건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엘니뇨가 AMO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이제 강도가 더 동태평양으로 강해지고 지속도 더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는데요. AMO가 네가티브 페이지일 때 엘니뇨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강도가 강해지고 봄철까지 오래 지속이 되면서 PNA 텔레커넥션이 동쪽으로 그리고 워커 서큘레이션이나 트로피컬 텔레커넥션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TNA 지역부터 텔레커넥션이 일으키는 남서풍에 의해서 트레인드 위드가 약해지고 강해지고가 되기 때문에 TNA 변동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림이 안 되는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의 발표에 따르면 AMO가 파지티브에서 네가티브 페이지로 체인지하는 시기가 요 근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태평양이 대서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았는데 앞으로는 태평양이 대서양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조금 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